지금도 돈을 모아야겠다, 빨리 더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욕심은 있어요? 그때만큼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쓰고 싶을 때 펑펑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게 주 목적이니까요. 오히려 10대 때가 더 욕심이 있었어요? 네, 그때는 진짜 미래만 봐야 된다 막 이런 생각이었으니까. 엠아이비는 처음에 어떻게 좀 그렇게 된 거예요? 먼저 다른 회사에서 찍고, 그때는 그냥 단역 배우 그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으로 통해서 이렇게 소개받고 한번 도전해볼까 하면서 내가 먼저 찾아간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바로 직전에 전 직장? 네. 거기서는 좀 페이가 좀 높았어요? 네, 그렇죠. 그럼 페이를 만족했는데도 가야겠다라고 생각한 게 뭐였어요? 저는 돈보다 명예라서. 명예? 네. 그런 거에 대한 뭐 무섭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네, 겁이 없어서. 아, 오히려 엑스트라가 되는 내가 주연이 낫다? 아, 네. 어떤 주연이든 그냥 내가 주연이니. 가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기준을 좀 알아보셨어요? 네, 배우분들 프로필 다 이렇게 확인하고. 네. 다 이쁘시니까 아, 난 아니다 했는데. 네. 이제 갔을 때는 그래도 뭔가를 내가 보여줘야지 이제 합격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게 없고 그냥 딱 그럼 바로 쓰자 이렇게 파랗게 넘어가서 뭐지? 그럼 이제 업계에서는 탑인 거예요? 네. 그 이유가 뭐예요? 그때 당시에 알기로는? 양지 느낌이 되게 강해서요. 계약서 같은 거 작성할 때도 되게 섬세하시고. 변호사실에서 계약서를 쓴다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은 다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신념을 이렇게 딱 심어주신 네.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느껴지는 것 자체가 되게 순수하고 귀여우시고. 대부분 관계자분들 다 선한 것 같죠? 다 선해요. 일단 좀 안 어울려. 이게 뭔가 안 어울려요. 첫 촬영이 언제예요? 다음 달이요. 그럼 지금 촬영을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만약에 촬영에 들어간다 그럼 진짜 한 몇 개월 전부터 막 운동 겁나 할 것 같거든요? 아... 준비하는 게 따로 있어요? 왁싱, 에스테틱 같은 관리 이런 거 다 해주시고. 아, 회사에서 그런 것도 해줘요? 네. 생각보다 복지가 되게 탄탄하더라고요. 왁싱은 안 하면 안 된대요? 몸에 털이 있으면은 아무래도 아, 차라리 그냥 살색 검색 나오는 것보다는 그냥 살색으로 처리되는 게 더 나으니까. 좀 걱정되는 부분은 없어요? 저는 촬영을 하기 전에 좀 긴장될 것 같은데 생각만 해도. 아무래도 부모님들의 시각은 옛날 사람들이잖아. 되게 뭐 MZ랑은 동떨어져 있잖아요. 네. 보면서 안 좋은 생각하실까 봐. 아, 부모님이 오실까 봐. 그걸 좀 대비해놨어요? 저는... 만약 보게 되면. 아니요,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된다 생각해요 제가. 아, 내가 무엇을 하든 간에 나만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면은. 배우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가 이제 프로필을 이제 받아봐요. 네. 정확히 제가 H로 알고 있는데 그건 이제 타고 나신. 아, 네. 네. 아빠 쪽 여자들이 다 커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모델 촬영하고 생계 유지가 된다? 아, 생계 유지까지 여져요? 아, 생계 유지 도움이 된다? 돈이 벌린다. 아, 돈이 벌린다. 네. 이게 충분한 매력을 어필이 된다. 돈벌이가 된다. 무거울 것 같은데 일상생활에서 좀 불편한 게 없어요? 근데 무겁다고 안 느끼는 게 원래 이랬으니까. 운전해서 보면 어깨가 아프다 이런 말도 좀 많잖아요. 그냥 승모근만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니, 길거리 나가도 일단 사람들이 막 쳐다보지 않아요? 그 시선을 저는 근데 즐기니까 그게 단점은 아니에요. 그럼 단점이 뭐 있어요? 먹다가 뭐 흘리는 거? 바닥으로 안 떨어지고 내 몸으로 떨어진다? 네, 바닥으로. 좋은 점 아니에요? 아, 그렇죠. 먹을 거 낭비 안 하는데. 안 좋은 쪽으로 기억에 남는 경험도 있어요? 나중에? 원치 않은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상대는 관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동네 오빠? 어쨌든 내 의사와 별개로 그런 게 좀 어필이 된다는 게 그게 먼저 꽂힌다는 게 나는 다른 매력 포인트가 많은데 한 가지로 그냥 다 퉁쳐진다? 첫 인상이 딱 이렇게 여기가 시선이 가니까 근데 여튼 몸매보다는 그래도 다른 포인트 있다고 생각해서. 아, 또 다른 데가 또 있어요? 눈동자? 눈동자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몽환. 아, 그래요? 몽환? 근데 몽환이라기에는 너무 초롱초롱한데. 몽환, 아, 그래. 네. 좀 흐린 느낌은 없어요? 없어요. 저기 이제 메인 카메라 보고 한번 진짜 자신 있는 눈빛 한번 해줄 수 있어요? 표주도 들어가야 되는데. 아, 표주 같이 들어가야 되나? 자세히 보고. 아, 오케이, 오케이. 이제 일반 분들이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 도전할 때. 그래서 왠지 경험이 좀 많고 해야 이도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경험 좀 있으세요? 근데 이게 짧고 굵은 허다한 그런 관계가 아닌 전 남자친구들한테 배운 그걸 습득했죠. 이런 것도 있구나. 다양성을 받아들였죠. 그럼 그 전 남자친구한테 많은 것들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웬만하면 다 수용해주는 편이셨어요? 그때는 감정적 그게 컸었으니까 받아주기도 받아줬고 그냥 피할 바엔 즐기자 느낌으로 습득이 됐죠.
그럼 아직은 어떤 배우와 내가 촬영을 하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네. 그걸 언제쯤 알게 돼요? 미팅 때 알게 돼요. 그럼 14미팅. 아, 내가 이런 배우랑 찍고 싶다. 그런 이상향이 있나요? 체력적으로도 네. 그렇고 멘탈적으로도 그렇고 네. 힘들어하지 않으신 분이랑 그렇게 즐기면서 하고 싶어요. 여배우보다 남배우가 더 힘드신지. 그럼 외모적으로는 좀 내가 이런 사람이랑 찍고 싶다 하는 건 있어요? 아니요.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네. 완전 막 뚱뚱하거나 막 이래도? 뚱뚱하면 그 사람의 체력이... 아, 확실히 목적 지향적이네. 체력을 걱정하네, 외모보다는. 그럼 내가 이제 촬영에 들어가면 난 이거는 무조건 보여주고 나올 거야 하는 것들도 있어요? 나만 메인으로 그냥 얼굴만. 얼굴로서 그렇죠?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표정형인 자신이니까. 네. 그럼 어쨌든 본 촬영이 앞으로 이제 나가면 네. 좀 악플이나 이런 건 좀 두렵지 않으세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트여있는 사람과 막혀있는 사람이 또 따로 있으니까. 아, 댓글에 돈 내는 거 괜찮은 것 같아. 돈 내고 될 거면 이거는... 아, 그렇죠. 정신적인 건강에 해치는데.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데미지를 줄 거면은 금융치료라도 해주면. 금융치료라도 해줘라. 촬영을 아직 한 번도 안 해보셨는데 막상 또 해보면은 기대와 다르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요? 상상이 돼요? 네, 즐기면서 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스태프들이 워낙 잘 챙기면 저도 그냥 편하게 찍을 것 같아요. 별 생각 없이. 그 부담감들을 스태프들이 조금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죠? 스태프 중에 좀 이렇게 막 대시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스태프 중에요? 네. 아. SNS 활동 같은 것도 하세요? 아니요, 저 비공개로. 아, 그런 건 아예 안 하시고. 네, 저 내향적이라. 이제 앞으로는 좀 할 계획이 있으세요? 해야죠. 아, 자기소개에다 좀 덧붙이게 그 말씀 해주세요. 활동하고 있는 팬트리라든가 뭐 기타든가 뭐. 아, 팬트리로 우연 하트? 이렇게 이름 쓰고 있어요.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팬트리는 지금 오픈이 돼 있나요? 네. 따끈따끈한 상황이에요. 그 스스로 시작하신 거예요? 아니면 소속사에서 이렇게? 소속사에서. 내용이 뭐예요? 내용이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그럼 혼자 나오는 거죠, 팬트리는? 네. 그건 좀 촬영할 때 좀 재밌었어요? 저 재밌었어요. 처음엔 좀 부끄러웠는데 네. 처음에만 그렇지 이게 익숙해지다 보면은 몸이 알아서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저도 신기해요. 팬트리 촬영할 때도 스태프분들 많으시죠? 한 두 분. 촬영은 어디서 했어요? 촬영 스튜디오에서 했는데 거기 전망이 진짜 스튜디오까지도 되게 눈이 높다. 호텔에서 찍고 스튜디오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들어가 보시면 알아요. 앞으로 꿈이 있으세요? 걱정 없이 살고 평범하게 살기, 순탄하게. 굉장히 사실 MZ스러운 대답이긴 해요. MZ세대를 대표해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MZ세대를 대표해서 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하고 싶은 건 무조건 했으면 좋겠어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사고를 쳐라, 쳐라. 맞는 말이지. 쉴 거면 일찍 쉬는 게 낫지. 촬영할 때 하고 싶은 컨셉이나 뭐 이렇게 소프트한 느낌의 제가 갑. 아, 니드하는 거. 니드하는 원래 자리심이 강하시니까. 아, 그렇죠. 하나로 내가 해야지.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에 만나게 될 팬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MIB 우연으로 활동하고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계기고 많이 서툰데 좋은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지금까지 촬영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